이게 집이에요? 예, 내가 실력이 없어 그런데 하여튼 막, 요 밑에는 방이고. 아니, 근데 저, 어떤 방에도 구멍이 솔솔솔솔 나 이게 이제 흙으로 메꿔야죠. 예, 아, 흙으로, 황토로 이제. 다 지은 집이 아니고요. 예, 지금 3년째 짓고 있는 집입니다. 3년이요? 예. 이 집은 별채인데요. 곧 부인도 이곳에서 함께 하실 거래요. 그래서 짓고 있는 거죠. 옛날에 아들 어릴 때는 이제 내가 부산에 내려가고 이랬는데, 네. 애들 다 크니까 이제 집사람이 올라오고, 요 이제 원래 집은 이제 집사람이 쓰고, 네. 나는 여기도 좀 쓰고 그렇게 그, 했습니다. 저 아내분이 오시면 여기서 예. 주무시고 왜 이쪽 가서 주무시려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좋을 때 있고, 같이 있어서 좋을 때 있고. 15년을 대부분 혼자 지냈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는 게영 익숙하지 않아서 솔직히 좀 걱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직접 지으신 거예요? 직접 한 거죠. 이렇게 지금 나무를 이렇게 계속 엇갈려가지고 쌓고 흙을 지금 채운 거잖아요. 예. 깃털집에다가 나무를 눕혀가지고 이렇게 짓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보통 강원도에서 이제 나무 많은 곳에서 이런 스타일로 많이 짓는데, 수직 수평이 대충만 맞아도 서로가 꽉 물어주니까, 네. 그게 아주 튼튼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이거는 막, 요집 채로 구불로 땡기면 땡기지, 뭐 빠지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밑에 기초한 나무들은 아주 굵은 나무예요. 이거 혼자 하시기가 이게 쉽지 않을 텐데요. 흙벽 칠 때는 이제 우리 집 애하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네. 이제 같이 거들고. 아휴,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요? 예. 이걸 거들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고등학교 때는 다 컸죠. 잘 해줬어요? 예, 그때는 말을 잘 들었어요. 요새는 말을 잘안 듣지만은, 인터넷이나 이런 문명 혜택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집에는 그런 게안 되니까, 네. 한한 달간 일하다가 이제 그냥 도망 가붙고. 그래도 한 달간 있는 건 대단하네요. 예, 우리 애가 내 나이쯤 되면은, 그때까지 이 집이 있으면은 아마 좋은 추억이 이제. 그러겠네요. 좋은 추억은 선물해 주셨네요.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니, 저 보니까 이 지붕이요. 이 나무 아닙니까, 다? 그, 저, 이제 강원도에서 얘기하는 그 너와 지붕. 그런 너와 스타일인데, 네. 원래 이제 너와 스타일로 하려면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기와 네네. 크기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유선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걸 그냥 바로 얹어붙여요. 주변에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큰돈 들어갈 일이 없었고, 콘크리트로 자연에 해를 끼치지 말자는 그의 신념이 더해졌죠. 네. 근데 저 양말을 아주 가지런히 빨아, 어이구야. 뭐, 줘봐. 아이고, 저 빨아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저 양말이, 이 양말 빨아서 노르신 거 맞으세요? 네. 아니, 이게 이게, 엄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뭐 산속에 있는 사람이 뭐 빵꾸라도 안 신고 뭐 그럴 거나 있습니까? 뭐 신고 댕기는 거지 뭐. 아니. 그거는 요것만 신고 이제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황토 냄새와 소나무의 향내가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일단 뭐저 위에가 나무로 이렇게 착 그냥 만들어 놓으셔가지고요. 산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 뭐좀폼 낸다고 그 형이 집사람도 좋아하고. 여기가 저 혹시 주무시는 방이에요? 요 제가 자는 방입니다. 네. 방금사까지 하시려고. 궁금해서 말이죠. 예. 온돌 위에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그의 보금자리입니다. 아, 아드님, 따님, 아우, 다, 아들도 잘생기고. 이 우리 집 사람 좀잘 나온 사진인 것 같아요. 어디, 꽃이요? 아니. 따님도 아주 이쁘고. 뭐, 예. 이제 다 취직해가지고, 네. 서울에 지금 컴퓨터에서 회사님, 프로그래머, 이분은요? 로스쿨 졸업해가지고, 로스쿨이요? 이제 법조인입니까? 법조인 돼야 되는데, 아직 법조인은 안 되고, 지금. 이야.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이랬으니까 이제 촌에서 공부해도 안 되겠나 싶어가 이제 같이 가자까지 집사람이 이제 안 올라가가지고 일단 내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정착을 내가 안정되면 이제 애들이 안 따라 안 오겠나. 아직까지도 자녀분들이랑 아내분은 안 보이시네요. 아니요 이제 이제 애들 정착을 아직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애들은 이제 다 커가지고 안 오고. 네네. 네, 집사람은 이제. 이제 집사람이 다 키워서. 네, 다 키워서 이제 도시에서 살 일이 없으니까. 애들 교육 문제로 함께 오지 못해서 가진 전부를 부인에게 주고 애들이 좀 클 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 집에서 보내며 산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야, 이 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이 앞이 그냥 뻥 뚫려 있고 경관도 좋고 탁 트여가지고 아 정말 좋네요. 예, 요즘 가을이라 예. 자고 일어나면 좀 단풍이 자주 물들어갖고 예. 이쁜 것 같아요. 어 진짜 이쁘네요. 예, 늘 봐도 가을 산이 눈앞에 그득합니다. 그리고 집이 참 이 산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나무로 돼 있잖아요. 예, 건축 자재 쓰다가 네. 남은 거 이제 헌 거 갖다가 네. 이렇게 했어요. 나무는 뭐 비고 이런 건 없어요. 뭐 고목도 다 썩고 이러면 거름이 되는 거니까 네.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어서. 컨테이너에 나무를 덧댄 자연인의 집. 유난히 눈에 띄는 빨간 지붕은 폐가에서 노란색 폐목은 철거하는 유치원 대문을 이용한 거라고 합니다. 목이라도 한번 축이시죠. 아, 네. 네. 어우, 잘 꾸며놓으셨네요. 네. 아, 이거는 난로. 예. 이거 저 에어통인데 예. 고물상에서 제가 하나 얻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재활용해서 이렇게 만드신 예, 거예요? 예. 이게 로봇 같기도 하고. 이게 저 이 바람구녕은 또 저 그 풀 비는 기계 톱날 주셔 가지고서 네. 했더니 오, 잘 만드셨네요, 근데. 여긴 자연인이 창밖 풍경을 즐기며 차를 마시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짓고 있는 응접실인데요. 아직 재활용할 만한 지붕을 구하지 못해 지붕은 제대로 올리기 전이랍니다. 산에 갔다 왔으니까 우리 목마른데 목이 조금 축입시다. 아, 네. 좋습니다. 어, 뭔가 향이 진한데요. 아, 향 좋죠. 잘 마시겠습니다. 네. 네. 어, 술이네요, 이게. 예. 아, 목 축이자는 게 이게 술 한잔 하고. 도라지하고, 산삼하고, 그 약초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간 거라, 이렇게요. 우와, 도라지예요, 이게? 예, 이게 도라지. 이것만 먹어도 약이 돼요. 와, 이거 상당히 오래된 거라. 예. 아니, 근데 보통 보면, 하나나 두 개 이렇게 담가서 술을 다 만드는데, 그냥 뭐 엄청나게 들어가 있네. 아니, 더덕이에요? 예, 더덕이군. 더덕이고. 와, 이거를 술로 담가 먹은 거니까 약술이네요, 약술. 아, 벌써 근데 열이 막 오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먹어요. 아, 그렇구나. 네. 10년은 좋게 된 도라지 더덕주 한 모금에 피로는 떨쳐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방구경을 좀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방. 어, 근데 뭐가 없네요. 없어요? 네. 옷장이랑 이불. 예, 예, 그다지 필요한 게 없어요, 안에서. 어, 근데 방바닥이 좀 특이해요. 이게 타일로 해놓으셨네요? 예, 이게 저 겨울에 오느라고 급하게 예. 콘크리트를 치고 이럴 수가 없어서 네. 시공을 빨리 하려고 타일을 그때 당시에 붙인 건데. 근데 이게 또 여름철에는 이게 또 시원해요. 어,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예. 또 열 전달이 잘 되니까 예. 겨울에는 또 금방 따뜻해지고. 따뜻하니까 이 따끈따끈한 게 돌에서 지지는 느낌이라고 할까? 근데 왜 2월에 들어오셨어요? 좀 날 따뜻해지면은 그렇게 들어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2월 달인데도 우리가 오고 싶더라고요. 뭐 내가 올 자리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운데도 무릅쓰고 왔죠. 아, 겨울에 오셨으면 네.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네요, 처음에. 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이 컨테이너가 이제 조금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한 10도 정도. 아 이게 예. 그럼 방바닥이 지금 기울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걸 기울어서 이래 놓으면 이런 전분리를 가지고
아, 이 경사가 좋구나. 네, 경사가 좋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야 돼, 이렇게. 안 그러면 사람이 죽고 굴러 내려갈까 봐. 약간 이렇게 됐네요. 여기가 저 5성급 호텔보다는 나한테는 좋습니다, 여기가.